혼스파이어 모드. 인피니트 저널. 카드가 여러 번 강화 가능해집니다. 무작위 히히 유물을 획득합니다. 윙 부츠. 모든 카드가 불격. 빌려보내기. 빌려보내기. 본멸. 업헷. 가득 찼을 때 뽑으면 다음 턴으로 넘어갑니다. 맞겠지? 아님 말고. 우회. 회가 가득 찰 일이 있을까? 회가 가득 찰 수 있는 덱이면 굳이 다음 턴에 안 넘겨도 되는 거 아님? 이미 드로가 넘치는 상황이니까. 진화에는 쓸모 있을지도. 이거 계속 강화하면 어떻게 됨? 아씨. 으악. 준에게 센 본멜. 이에 왜 발작함? 유물 왜 이렇게 자기 주장 강해? 으악 강화하라고 강화하라고 으악 으악 강화하라고. 셀 좀 채워줘. 다시 시작하기 귀찮아. 상절곤 연타 몸풀기. 몸풀기도 그러면은 이거 왜 두 장 안 됨? 방금 우상. 아 얘 좀 그만. 아 얘 왜 이렇게 깝쳐. 강화하라고. 으악 강화해 강화하라고. 아씨 겁나 신경쓰이네. 으악 강화하라고. 어? 또 죽었네. 아니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만 더 줘. 치터맨. 쪼개낸 가면. 몽둥이질. 무적. 이렇게 시끄러운 유물 처음 본다.
방어하라고. 방어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미쳤나 봐. 살려줘. 본멜 타격 강화하지 말걸. 딴 거 강화할걸. 전 천박아 났네. 레조버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왜 자꾸 발작이지 이거? 어? 50 계속 강화하면은 도라이 되겠네. 지웠다 다시 넣어볼까? 아이씨. 아니 가만있어. 진정해. 노상목 성나껍. 새로운 보스다. 야, 또 발작한다.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유물 개값이네, 진짜. 연타. 아이. 방어할 때만 넣어야겠다. 이거 못 이기지 않나? 못 이기겠는데. 킬 올각. 난 모드 탑업을 하고 싶은 거지. 등반을 하러 온 게 아니야. 체력 쓰레기 같다. 그러면은 전장이면은 계속 강화되는 건가? 알려주세요. 승선 나서서 할 걸. 너무 빡세다. 딱히 무한 강화해도 쓸만한 게 없는데.
전투 장비 두 번 강화하면 어떻게 됨? 아니 안 돼. 아 잠깐만 안 넣었구나. 전투 장비는 안 된다. 원장된 딸기. 어? 전투 장비 히트네. 전투 장비나 신성 신성 발굴 신성 킬그 켈. 플러스 2포식. 호스트 마이너스 되는 애들은 어떻게 되지? 음수로 내려가나? 아 발작 그만해 저거. 아이씨 내 눈. 아 내 눈. 저거 좀 가려주면 참 좋겠는데. 눈 멀 것 같다. 전투 장비. 몇 번 되나? 전투 장비 하나 더 할까? 든든해짐. 어우 저거 안 보이니까 좋다. 시각 잃어버릴 뻔했다. 일리면 딸기 주스 나올 듯. 너무 약해요. 근데 삼강 수비 해시계 전장 순환. 근데 강화 많이 해도 딱히 쓸데가 없네. 하고 싶으면 그냥 불격 쓰면 되겠는데. 이펙트한테 좋을지도. 불격이다. 이펙트 저거 냉정함 방열판 호각 모음.
혼돈. 자느라 강화할 시간이 있을까? 아중시전. 경로. 아크는 뭐가 제일 뭐야? 홀리. 올 데미지 앤 HP 로스. 오임? 뭐임? 이터널 인페르날 베리. 홀리를 1 제거합니다. 저거 강화면 어떻게 되지? 인펙트 강화 불가능. 이제 홀리 하지 않는다. 제겐 신성함도 없나? 호식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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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식 하나에 1딸기 됐다. 어퍼 플러스 2되면 0코스트인가? 인공물 두 개. 11의 피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0코 에너지 감소하는 이런 카드들은 효과가 없네. 뭐야? 룬반구다. 룬돔 플레임. 아쉬. 이거 없애볼까? 안 되나? 상태 이상 없애는 거 못하나? 패턴 궁금한데. 어? 에너지 12개 쓰고 나면 힐하고 힘을 얻습니다. 어째서 낮에 남이다가. 아 잠깐만. 어렵고 추하게 등반하자. 룬큐비 뽑으면 1 데미지를 받습니다. 아 뭐야, 막히면 다음 턴에 받는다고? 아 아닌가? 뭐라고? 룬 피라미드 보존.
아니 이거 개어렵네. 이게 2박 보스라고? 내 덱이 너무 약한 것도 있는데 쟤도 센 것 같은데. 아이 룬돔 좀 치워줘. 아 뭐 보여야 수비를 하지. 게임 더럽게 하네. 아니 이거 상태 이상 4장씩 넣는 것만 해도 OP 아닌가? 와플 먹어야지. 아니 상태 이상 4장씩 넣는 애가 어딨어. 답이 없네. 의시비 면치. 체력도 326이면 되게 높은 편 아닌가? 아니 이거 룬피가 개사기야. 드론 4개 코스트 4개 잡아먹고 해서 나가지도 않는데 저거 그냥 졸라 사기인데. 너무 쎄. 그러네. 노상 보급이 안 터지냐. 아임 치터맨. 보스 개사기인데. 바리케이드 룬돔 룬피죠. 모두 체험하는 거니까 룬돔은 좀 그래. 이거 엘리트 추가도 있나? 모드에? 어둠의 봉. 어둠에 안아줘요. 59. 아까 그 박쥐가 추가된 엘리트였나? 애기 왜 이렇게 약하지? 홈멜 타격 몰빵해서 그런가? 완타는 강화할 때 배율 받으니까 훨씬 세겠다. CI로 강화 효과 볼 수 있지 않나? 플러스 몇 붙여서. 없다고 나오네. 여기 너무 약해요.
어둠이 컸. 아니, 삼강했는데. 대겜고. 완타다. 완타 개쓸 듯. 아. 이 냄프. 완타 싸고 타격 세웠다. 아. 대검을 강화해보자. 오예. 먹음. 고기 덩어리 피포션. 아니 왜 사냐고. 악형 강화자. 악형 그러면은 2, 3 아, 오, 이렇게 계속 그러겠네. 오도도도. 전투 장비가 아주 많아야겠는데. 유물 이거 없는 것보다는 낫기야 하겠지만 제대로 쓸 수 있는 캐릭은 별로 없겠다.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여기 와플 좀 더 주세요. 제가 와플을 좋아해서. Pit where it or 12 피해를 줍니다. 취약 마다 배율이 증가합니다. 공포랑 쓰는 건가? 수치. 이펙트 구체 위치 바꾸기. 너무 약해요. 이렇게 약해요. 아클 약해요. 이도류. 체력을 전부 회복. 손실 42 최대 체력. 졌다. 응, 인공물이야. 방금 완타 안 오르지 않았나? 잘못 봤나?
복은 많은 보식. 아니, 잘못 본 게 아니네. 진짜 강화 안 되는데. 단계 돌파. 오. 총매. 총매는 될 것 같은데. 방어도를 50 얻습니다. 이도류도 안 됐지. 안 되는 거 되게 많네. 이것도 안 된다. 아니, 이거는 모드에서 만든 카드인데 왜 안 돼? 같은 모드 카드인데. 대검은 지금 강화돼 있어서 확인을 못하겠다. 악형 돼지. 된다. 개세짐. 계약함. 아, 그만 때려. 또 권능 써야 돼? 얼마나 약한 거야? 얼마나 약한 거야. 끝나지 않는 권능 파티. 한계 돌파도 안 된다. 백업은 되나? 전투 장비가 대검 된다. 7배. 아. 대충 강화했을 때 되는 거 대로 되는 거 같긴 한데. 대충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 것 같네요. 파리채.
퓨처 카드를 리워드 스크린즈 you will 노런 거이 오퍼드 카드 then you have 뭐라고요? 뭔 소리야? 스킵한 카드가 안 된다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건가? 이전 거만. 카드가 75장인데 3장 빼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고급 유물에 비해서 너무 가치 없을 듯. 이렇게 약한 아이언 클레드가 또 있을까? 왜 이렇게 약하지 근데? 히트를 쓰면서지 페널티 하는 건 없는데 왜 이렇게 약해? 카펫. 이거 확실히 진화에는 쓸만한 것 같다. 물론 다른 유물이 더 좋겠지만. 꽝. 재물. 아무리 일반 유물이라지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재물 강화는 어떨까? 해보자. 두 장씩 늘어나네. 에너지. 그냥 예상할 수 있게 늘어나네. 아저씨, 와플 하나 추가요. 이렇게 약할 수가. 호시 업냠냠. 치터맨. 와플 6개나 먹었네. 아니, 얼마나 맞고 다닌 거야? 와플 바이럴이네. 아이고 세상에. 미션 성공. 아르고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조금 더 볼까? 드르든든 드르른 드르든. 이거 아닌데. 백과사전. 유물 모음집. 흘니.
병속의 요요. 카드를 버렸을 때 뽑을 카드 더미에 넣습니다. 자동 박치기네. 이거 어디다 쓰지? 예비불 이런 거에 쓰나? 램페이지에 써도 되겠네. 광란. 광란이나 후파. 공격 카드를 3번. 스킬을 2번. 뭐라는 거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Up, up, down, down, left, right, left, right, B, A. 에너미 컨트롤러. 적 전체 30 데미지. 공격 3번, 스킬 2번, 공격 2번, 스킬 1번. 사일런트한테 좋겠는데. 대충 검무망다 쓰면 할 수 있을 듯. 검무 하나 쓰고 뭐 예비나 탈출구 쓰고 검무 하나 쓰고 두 턴 사이렌 두 턴 정도면 발동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턴에 30 때리면 괜찮을 듯. 비구공 10% 확률로 공격을 회피합니다. 암나빗 흘리. 파워 카드를 쓸 때 버린 카드 더미에 50% 확률로. 숟가락 파워 버전이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심지어 버린 카드 더미야. 뽑을 카드 더미도 아니고. 이건 봤죠. 부메랑 첫 번째 공격 카드가 뽑을 카드 더미 위로 올라갑니다. 아까 요요랑 뭐가 다른 거지? 근데 이거 진짜 좋긴 한 것 같은데. 덱 두껍게 안 가져갈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대신에 드로우 계속 하나씩 빼먹겠지. 좋은 덱도 있고 안 좋은 덱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괜찮지 않나? 선물 상자. 레어 카드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합니다. 괜찮은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뭐야 이거? 이끼야? 뭐라는 거죠 이거? 못 알아먹겠네. 턴 종료 시에 폐에 있는 카드 하나 소멸? 삭제 안 할 수도 있으면 괜찮겠네. 근데 초반에 나오면 빡칠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스쿱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네, 써봤죠. 저거는 나중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로얄 고블렛
드로우 원 퓨어 카드 이치 턴 드로우 1 감소란 볼인가? 개똥 아니 저거 배회하는 연이 배회하는 연이 왜 쓰레기였는데? 루닉 옥타헤드론 한 장씩 덜 뽑음. 한 턴에 카드 두장 쓰면 뽑음. 뭐지? 이거 왜 쓰는 거지? 한 턴에 한 번이 아니라서 사일런트 같은 애 쓰면 되는 건가? 그래도 별로일 것 같은. 차라리 잉크병 쓰지. 꽂혀야 돼. 턴마다 에너지를 얻고 공격 카드를 쓸때 덱스를, 스킬 카드를 쓸때 스트렝스를 이번 턴에 잃습니다. 이거 오렌지 알약이랑 쓰면 사기 되는 거 아님? 슬로우 쿠커. 이게 실사 아니야 이거? 턴마다 에너지를 얻고 첫 전투에 에너지를 2를 씁니다. 첫 턴에. 모르겠는데 쓰레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묘한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등 있으면 먹을 만한가? 다른 에너지 유물에 비하면 괜찮은 것 같긴 함. 서시지. 에샬 서시지. 전투 시작 시힘 민첩 밀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얻습니다. 획득할 때. 디펙트 2밀집 하면은 괜찮을라나? 하나만 선택해서 먹는 거 아님? 보스유물 치면은 애매한 거 아닌가? 오물지도. 보여준다는 얘기야? 한번 먹어볼까? 내 모드 이름 뭐였지? 원스파이어. 아까 궁금했던 게 아이스크림 스쿱이랑 오물지도. 뭐 어떻게 보여준다는 거야? 일단 하나 죽어야 없으면 넘어가는 건가? 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나? 오. 오호.
이건 좋겠다. 냉정함. 보물 지도는, 와, 이렇게 되는구나. 어? 어? 신기하다. 마트료시카 안 먹기 가능. 저 유물 구현하려고 저렇게 만든 거 아닌가요? 모르겠네. 대회할 때 유물 똑같이 먹은 거 보면은 그냥 저 유물이 저렇게 배치 바꾸는 것 같아요. 어? 개꿀 이벤트네. 이거는 개좋다. 아크한테 특히 좋겠는데. 무감각 어포 같은 거 받을 수 있으면. 마운트 이제 궁금한 거 다 해결하지 않았나? 아, 이벤트 확인해볼까? 요거 세 개 있네. 미믹. 죽어. 아, 미믹 패턴 좀 볼 걸 그랬나? 잠깐만. 피해를 받으면 보물을 넣는다고? 이 골드를 넣습니다. 취약 건데. 사일런트 같은 걸로. 그 피 묻은 우상, 피 우상 있을 때 얘 만나면은 하루 종일 삥 뜯겠네. 요렇게? 앗! 가격 다 지웠어. 아, 아무튼 죽어. 이벤트 본스파이어 인베스터. 뭐야, 떡 상한다. 톱탑 상한 까친다. 스파이어 코어 스톡 1주 사기, 2주 사기, 4주 사기. 밸류는 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잠깐만, 이거 언제 바뀌는 거? 어? 25골드 떡상했는데? 가자.
100골드 주고 산 거면은 별로 이득이 없었나. 온주는 점액 두성이 머미손 오리아르콘 아스포 옹생바이러스. 이번에 얼마야? 또 몰랐나? 사골 아 떡락 사골드 12골드 언제마다 바뀌는 거지? 희우상 있으면은 되게 좋은 카드 같은데. 6골드 아니 20골드 11골드 본보합니다. 이거 0에서 30인가? 대충 그런 느낌인데. 궁금한 건 못 참아. 마이너스 1도 있네? 아니 마이너스는 왜 가는 거야? 아니 주가가 왜 마이너스야? 1, 21, 6 마이너스 5. 아, 돈 깎인다. 레버리지네. 마이너스 5에서 25가 끝인가 봄. 이거 피우상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낫겠는데. 답이 없네 이거. 쓰레기네. 이거 10골드씩 줘도 안 쓴다. 결국에 드로우 잡아먹는 상태 이상이라. 아무튼 요거는 해치 영체화 하나 100원에 사기 가격수비 저거 부여하기. 아무튼 아, 나 저거 부메랑 써보고 싶었다. 부메랑 부... 온스파이어
저거 있으면 이제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일기움을 값어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요요. 뭐야, 왜 안 잡혀? 아, 저 턴에 잡힌다가 없네. 저 턴에 안 잡히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이거 계속 들어가나? 뭐야? 맨 위에 넣는 것도 아니고 섞어 넣네. 개쓰레기네 이거. 병불꽃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왜 고급 유물이야? 함정이다 이거.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이런 거 되나? 야! 안 된다. 무장 있어야 되겠네. 무장 있을 거면 필요 없지. 어차피 되는 건데. 두 장 있으면 이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한 장으로 돼야 의미가 있지. 쓰레기. 카드만 마지막으로 보고. 맞아. 치아지 8 데미지를 줍니다. 전투 턴마다 3 데미지 4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요거는 괜찮은 것 같다. 강화 안 해도 되고. 폭발 배려 12 방어도를 얻습니다. 이번 턴에 방어도가 깨지면 공격자에게 18 데미지를 줍니다. 요것도 괜찮네. 어지 체력을 5 잃어버립니다. 있는 카드를 소멸시키고 덱에서 제거합니다. 뭐야 이거? 근데 아크리 쓰기에 아닌가 괜찮은가? 아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재물 있으면 개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체력이 5나 떨어지니까. 평범한 덱에서는 못 쓰겠다.
재물이랑 포식이랑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마찬몸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너 압수가다 죽겠다. 더블링 대거 해 단도를 추가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전투에서 한 장씩 더 만듭니다. 개구덱인데 본부 쓰고 말지. 농무기 모든 막히지 않는 피해는 도크로 바뀝니다. 이번 턴에만 소멸. 요거는 좋네. 근데 쓰기가 좀 까다롭네. 방어 안 되면 일단 못 쓸 것 같고. 방어되면 좋을 듯. 딜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겠죠. 저거는 오히려 사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센 것 같은데. 요거 쓰레기? 요거 좋음. 근데 강화 안 하면 못 쓸 것 같음. 야구공 이런 거 볼 받겠네. 이 일러스트 웃기네. 네, 물구체 카드를 뽑습니다. 아니 물구체 설명이 왜 이래. 지속효과랑 발현효과 둘 다 적어놔야지. 적이 가진 모든 파워를 얻습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것만. 재미는 있겠는데 어디다 쓰냐. 아니 이거 재미만 있고 쓸모 없는 거 아님? 재미는 있겠는데 쓸모 없겠다. 바인곡물드 바리케이드 가져오거나. 재미 원툴. 꿀잼 카드. 저것도 조금 써볼까?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써봐야겠다 이거. 무쇠 카드. 스파이어 코퍼레이션 주식. 바나나. 와 무클라. 아골드 증가. 블라인드니스. 적이 뭐 하는지 안 보임. 네크로틱. 이 카드를 뽑았을 때 부상을 집어넣습니다. 으잉. 아이언클레드한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인기를 드리겠습니다. 왓처 카드. 뭐야, 없어? 없네. 카드 이름이 뭐였지? 라이브러리... 쉐어드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공유... 어떤 꼴이 나는지 한번 볼까. 아인공물드 말고 또 누가 괜찮지? 할까? 로봇? 누구 거 뺏어 볼까? 저거는 버프가 아니네. 네메시스. 아니 불같이 왜 못 가져와? 이건 사기야. 공벌레. 어둠이 어떻게 됨? 이것도 안 되네. 아니 쓰레기인데. 아니 너무 쓰레기잖아. 이건 되나? 이건 되겠지? 아니 되는 게 없네 씨. 아니 아예 되는 게 없잖아. 아니 저것도 안 돼. 바인 곡물드 이름이 뭐지? 새 이거 되지 않나? 아 이것도 안 돼? 아 되는 게 없네. 아 뭐가 되는 건데? 아니 뭐 천하무적도 안 돼. 힘은 되나? 힘이랑 인공물 된다. 아니 너무 안 좋은데 카드가. 아니 봐봐 여기서 얘 안 되지. 아 얘 된다. 힘 있다. 얘 되냐? 아니 방어도도 안 돼. 아니 그냥 아예 이거 카드도 아닌데. 얘도 안 되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아니 뭐 되는 애가 없는데요? 카드 생각 없이 만들었네. 이거 되나? 황금 갑옷 될 것 같은데. 시끄러. 오. 얘 말고는 오 드디어 쓰임새 하나 발견했다. 이거 오토마톤한테 쓰면은 세 개 가져올 수 있겠다. 콜렉터 고블린 녹. 얘도 당연히 안 되겠지? 응, 어림도 없지. 도누데카. 도누데카전에서 판금 갑옷 가져올 수 있겠다. 탄성 되나?
화성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방금 걸어봐. 아이 승선 없어서 방금 안 거네. 힘 가져올 수 있다. 몬데카전에서. 물론 힘은 별로 쓸데없겠지만. 엑사고스트, 헛벌레, 라가블린, 스슬라임, 강도. 언럭키 발화인데, 진짜. 네메시스, 오브워커, 데노삼. 인공물드 바리케이드 당연히 되겠지. 아우 시끄러워. 휴. 되는 애가 거의 없다. 그렘린 갱, 그렘린 리더, 그렘린 노. 버섯 고구마. 버섯 고구마 괜찮은 것 같다. 오이 사기네. 버섯 고구마한테 사기네. 변실 로봇. 수호자 이름 뭐야? 따다다다다단 따다다단. 따다다다다단 따다다단. 라디언 더 아이즈는 뭐야? 예시가 없어서. 뭐야 눈깔. 뭔가 잘못됐음 개발자한테 알려주세요. 콘솔로 얘네도 가져올 수 있겠다. 플레임 브루저 엠녀 베타 버전이었는데 못 불러오네. 아예 삭제됐나 보네. 저때 일반 몹이었는데. 플레임 브루저일 때 일반 몹이었음. 극혐. 첨탑 암종. 머쉬룸 레어 뭐야? 아 얘네들이야. 뭐 아예 쓰잘데기가 없네. 이거 카드가 진짜 언럭키 발화다. 뱀식물 내보려고 했었지. 뭐야 스네코 유령 뭐야. 잠깐만. 오 유령 스네코. 첫 번째 턴마다 처음 받는 데미지가 1이 됩니다. 엑 뽑을 카드의 비용이 랜덤이 됩니다. 한 턴간 어떤 몹이 있어? 로즈부시. 뭐야 이거? 아예 피어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아씨. 프릭. 뭐지? 이상한 몹이네. 뭐야? 막히지 않는 피해를 40%.
방어를 얻을 때 40% 얻습니다. 어 뭐야 디펙트 뭐야 미러 이미지 아 수인이야 얘 이 정도 스펙이면은 3막 보스겠다 미스터리우스 룬 얘는 2막 보스였지 아 BGM 멈춰 얘는 아까 그 하수인이니까 보스는 아닐 것 같고 미믹 받고 홀리베트 받고 헤드라이스 뭐야 저거 엘리트겠다 저 정도면 계속 소환한다 공격 피해를 받으면 미니언을 소환합니다 턴당 한 번 404 몸나 파운드 퍼지 다이스 카드를 쓸 때마다 바꿉니다 손상 약화 부상 두 개 그거네 그 언럭키 그거네 으아이 덩쿠리 한성만 한번 훔쳐보고 탄성 탄성 이건 뭐야? 아 과도자도 안되나? 안됨 되는게 없음 개똥카드였어 절대 안집겠다 답없는 함정카드네 아 저거 써봐야 된다 이 카드 어! 탄성 된다 뜻밖의 탄성은 또 되네 탄성은 왜 되는 거야? 아니 안 되는 거 개많더니 탄성은 왜 돼? 네메시스 불가침도 안 되더니 탱탱한 디펙트 뭐 할라 그랬더라? 하나 더 해보려고 아 그래 그 비구체 비구체가 있대 세상에 물. 턴 시작할 때 한 장 뽑음. 발현되면 두 장 뽑음. 밀집 효과를 받지 않음. 이 정도면 좋지 않음? 저게 더 좋은가? 그, 기계학습이 더 좋은가? 기계학습이랑 약간 좀 좋고 나쁨 있겠다. 이거, 제귀랑 쓰면 개사기 아닌가?
아니, 왜못 뽑아? 두장 쓰면 되지. 이렇게? 4구석 넣어가지고. 아니, 재활용. 재구성이란다. 아, 근데 재구성도 될것 같음. 이렇게 지우고, 뽑고, 지우고, 뽑고, 이렇게 막 뽑은 다음에, 재구성 쓰면 되겠다. 물구체. 팩트는 이런 거 주면은 잘쓸것 같아요. 사기일 듯. 아무튼 끝. 이제 궁금한 거다 해봤지. 호기심 해결.